우리가 이제 척추를 요거를 분류를 해보면 뭐가 있겠니? 척추관 협착 중에 분류가 되게 분류가 있어. 또는 뭐 타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가 있어? 중간 아, 중간 협착. 또 외측부 협착. 추관공 협착. 센트럴 스테노시스를 풀면 중간 협착인가요? 내가 한글말을 잘 모르겠다. 센트럴 중심부 협착인가? 모르겠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잘 했어. 이게 분류를 오늘 하고 싶은 거야. 센트럴 스테노시스라고 그러고, 외측부는 라테랄 리세스 스테노시스고, 이제 포라미날이지. 왜 얘를 분류했을까, 이렇게? 환자들이 다 저협착증은 그냥 다 협착증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고. 그러면은 왜세 가지로 나눠놨을까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임상, 양상이 달라. 이게 제일 중요해.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또 하나 뭐 있을까? 임상, 양상하고 증상이 다르다는 얘기는 뭘까? 야, 원인이 다르지. 의학용어로는 병태 생리가 다른 거지. 병변이 다르다는 거지, 원인이. 좁아지게 한 원인이 다르다는 거야. 이제 내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야, 이것. 요거는 막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준 거야. 너 같으면은 이거를 우리 유튜브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겠어? 내가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야. 얘잖아. 저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면은 잘 전달이 되겠냐는 거야. 관이잖아. 그럼 관을 그려봐. 이게 뭐야? 척추관? 아니, 척추관이야. 요런 걸 하나 넣어볼까? 얘는 뭐야, 그럼? 얘는 신경이잖아. 얘는 신경이라고 쳐.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이잖아. 신경이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요추라고 하면 정확한 의미로는 여기는 듀라가 맞는 거지. 신경막이. 그리고 여기에 신경 가닥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신경 가닥이 다리까지 내려간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뽑아져 나와야겠네. 이 관을 관통해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더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얘 신경이잖아. 근데 이거는 얘가 움직일 수 있니 없니? 원통이면 못 움직이잖아.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조물주가 움직이라고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놨겠네. 얘는 뭘 거야, 그럼? 그렇지. 그러면 까딱까딱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이게 디스크잖아. 그럼 앞쪽에서는 디스크가 움직이고 뒤에도 움직이게 만들어놨잖아. 뒤에는 뭐니? 그게 후관절이야. 근데 그리기가 나도 잘 옛날에 여기 후관절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 후관절이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후관절이 이렇게 있다 쳐. 야, 뭐 있어. 그럼 이게 척추 모델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는 분류상 뭐겠니? 그러면은 요 틈하고 요틈 사이에 여기도 있네. 그 다음에 이 관을 통과해서 나왔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간. 근데 여기는 중앙부 협착증이잖아. 그러면은 외측부는 어디야? 2번. 그래, 여기가 외측부잖아. 여긴 다른 구조잖아. 여기가 다른 구조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입구로 돼 있잖아, 여기가. 나오려면. 여기가 포라미날이에요. 추관공이란 말이야. 여긴 추관공 외측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고. 여기서 눌리는 게다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 어디가 잘 많이 메인으로 눌리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부위가 어디야? 여기. 2번.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신경막의 외측에서 신경이 뚫고 나오는 여기부터 추관공을 나가기 직전에 여기까지. 여기. 여기가 외측부, 가측. 가측이잖아, 가측. 여기. 여기가 있단 말이야. 중앙부 협착증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증상과 여기가 주로 여기를 딱 꼬집어서 눌리는 증상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단 말이야. 이 넓은 부위가 눌리는 사람이 여기는 안 눌렸겠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 협착은 외측부 협착증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근데 얘가 심하면 의사가 잘 판단해. 워낙 MRI에서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근데 얘만 언론 따로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놓치기 쉽다라는 거야. 간과하기 쉽다. 환자는 많이 아파하는데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숙련된 의사가 아니면 놓치기 쉬워. 여기 협착이 이제 우리의 주 안점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해했어?